첫 번째는 뭘까? 무슨 뜻일까? Freshly baked bread란 말은? 신선하게 구워진 빵. 이 말은 뭐야? 이 bake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이게 현재 분사입니까? 과거 분사입니까? 과거 분사죠. 그럼 이거는 의미가 뒤에 있는 브레드를 꾸며주는데 완료의 뜻일까요? 수동의 뜻일까요? 수동. 이건 완료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수동의 뜻을 우리가 중요시 놓느냐 완료의 뜻을 중요시 놓느냐 사실 두 가지 뜻이 다 가능한데 여기는요 구워진 행태가 막 이제 막 된 겁니다. 그래서 fresh라는 것은 신선하게란 말이죠. 신선하게 갓 구워진 막 구워짐이 끝난 빵입니다. 알겠어요? 왜 웃었어요? 틀리고 고친 건줄 알고 다 고쳐놨어요. 그걸 베이킹을 고쳤네 설마? 아니요 프레쉬로 고쳤어요. 자 두 번째는 뭐야? 자 I saw a strange flying object 제 이때 flying도 역시 현재 분사죠. 네. 이때는 우리가 뭘까? 진행의 뜻일까? 능동의 뜻일까? 말 진행 진행의 뜻이죠. 하고 있는 중인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에 나는 그 부서진 의자인데 이것도 완료의 뜻일까? 계속, 아, 수동의 뜻일까? 수동. 수동일까? 수동. 물론 누군가에 의해 깨어졌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리고 깨어진 행터, 행, 아, 깨어진 게, 깨어진 게, 아, 부서진 게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쳐야지. 완료의 뜻으로 가겠지? 그 다음에 flowing water는 흐르고 있는 물이란 말로 쓰는 이것도 진행의 뜻을 우리가 보면 되겠죠. 네. 자, 요렇게 쓰시면 되겠고. 2번은 이제 여기서부터 부를게요, 그냥. 2번은 crying, 그 다음에 excited, 그 다음에 satisfying, 4번은 surprised. 틀린 거 번호. 2번이요. 어, 왜 틀려, 이걸. 2번. 자, fan인데, fan. 어? 자, 우리가 이 exciting이든 excited든 지금 여기가 뭐가 쓰여서 분사가 쓰여죠 분사. 분사는 보다시피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이 지금 fan이라는 명사인 사람들이 ing는 뭔무엇을 주문의 뜻이고 ed는 뭔무엇을 받은 거죠. fan들인데 흥분을 주는 fan들일까 흥분을 한 fan들일까? 당연히 흥분을 받은 거죠. 경기나 뭐 우리가 축구를 본 다음에 너무 즐거워서 다들 흥분을 당한 상태지 흥분을 아마 주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excited가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고 C번에 1번은 escaped pp pp를 없으면 이걸 또 pp 쓰면 안 돼요. escaped입니다. ed 이건 t만 붙이면 되죠. 2번은 뭘까? welcoming 이건 ing입니다. welcoming 3번은요 disappointing 역시 이것도 현재 분사. 4번은 frightened 그 다음에 네. 5번은 growing 오케이 틀린 거 번호 안 맞았죠? 아니 뭘 틀린 사람 있을까 분명히 얘기 빨리 해. 저 4번이요. 아, 죽고 싶나. 나만은 그렇죠. 왜 그래 4번 틀렸다 난 그렇죠 4번 아 4번 미안합니다 4번 자 왜 그러냐면 문장 보세요. 여기는 내용 파악을 해야 돼. 왜? 이 자리는 다 가능해요. 여기가 보세요. frighten이 누군가를 위협하다라는 이게 뭐야?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frightening도 가능하고 frightened도 가능해요. 단지 어떤 차이로 이곳이 두 개가 서로 나눠지느냐 이 뒤에 나와 있는 꾸며주는 명사죠. 이 명사가 ing은 위협을 주는 동물들이냐 위협을 받은 동물들이냐거든요. 근데 동물들은 우리가 사람 우리한테 위협을 줄 수 있지만 이 내용 보니까는 산불이 퍼졌어. 그럼 그걸 보고 동물들이 위협을 받은 동물들이 어쩌겠어. 막 다 뛰어다니겠지. 여기서 내용상에서 frightened가 돼야 됩니다. 알겠나? 네. 그런 뜻이고 이렇게 사기 잘 치냐 그 다음에 아 사기 쳐봤자야. 자 be careful not to 뭘까 wake The sleeping baby. Wake the sleeping baby. Sleeping wake the sleeping baby. 자, 2번은요. Everyone was shocked. Shocked, 예? 요거, 예? was를 써야 되는데 또 딴 거 쓴 사람 없지? 그 다음에 3번은, 자, some amazing 또는 surprising tricks. 위치가 바뀌었네요. 어떻게? surprising. 어, 틀려. 예. 전 슬리핑 더 베이비 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내가 그거 설명해 줄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자, be careful. 조심해라. 뭔말 하지 않으려고 쟤. 나시 들어가서는 투부전 반대말이야. 깨우다는 영어로 wake지. 네. wake 뒤에 깨우는 대상이 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아이가 일단 자고 있는 아이란 것은 베이비죠. 네. 그런데 자고 있는 중인 아이니까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주는 sleeping이 앞에 와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베이비는 명사죠. 그런데 어떤 아이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가 뭐가 들어야 돼? 한 명인지 그 아이인지 설명하는 관사가 붙어야 돼요. 더나 또는 어나 여기서는 자고 있는 바로 아이면 아무런 아이가 아니고 딱 정해진 아이기 때문에 더를 쓰는 게 문장에 맞겠죠. 그래서 be careful not to wake the sleeping baby. 왜 더가 붙는지 알겠죠? 예. 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한 건데 우리가 명사 관사는 명사 맨 앞에 있어요. sleeping the baby란 말 쓰면 절대 안 돼요. 알겠어요? 네. 자, 그렇게 되겠고 3번 같은 경우는 자, 그 개는 has been trained란 것은 수동태죠. 네. 비동사 플러스 pp. 그러면 train을 당했다. 과급증, 그러니까 받아왔다. 그런데 두는 하다란 말이지. 뭐를? 몇몇 어떤 사실은 어떤 트릭이라 쓰면 돼요. 그런데 그냥 트릭이 아니고 뭔가를 주는 트릭이란 말을 쓰면 some 뒤에 다른 형용사 쓰자겠죠. 그래서 놀라움을 주는 트릭이란 말로 amazing tricks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그 뭐 공식처럼 딱딱 나와있기보다는 내용상 넣는 것이 더 가까우니까. 자,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머지 중요한 거 봤어요. 다 뒤졌어 그것도 나한테. 네, 죽고 같은. 죽고는 무슨 PC방에서 놀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때 죽으려고 했어. 이 선생님이 다 못 껴간 사람이 있어서 나한테 질보를 했어. 죽고 싶어 이것들이. 지영이 나가서 시원하게. 심지어는 저기 뭐 지영이도 수업 끝나고 또 그리 갔지다. 다 알아. 아니 지영이 집 갔어요. 그래? 저한테 전화해놓고 제가 늦게 끝나고 집 갔어요. 원태 왔죠. 원태 왔지? 아. 원태 왔어. 원태랑 지영이 두 명. 그 두 놈들을 잊을 수가 없어. 우빈이 있었냐? 네? 우빈이도 있었어요? 무슨 우빈이요? 우빈이. 우빈 씨방이요? 어. 아니 우빈은 없어요. 그럼 누구지? 깜지를 맨날 쓰던 두 놈이 있다 그랬는데. 알았어. 고등학교 형들이 봤다더라고. 아, 왜 선생님 7시 넘었는데 안 가더라고요? 아, 그때 그냥 빡 돌아왔어. 이제 나는 너희들 집에서 축구를 봤겠지. 그랬더니 다 PC방. 그럼 선생님들하고 그 우리 고등학교 형들이 선생님 분명히 계속 오면은 PC방에서 축구 봤다 그렇게 가끔 말할 거예요. 알았어. 죽었어, 그랬더니. 그랬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채점만 할게요. 아, 잠깐만, 이걸로 해야겠네. cheering. 2번은 piled. 3번은 growing. 4번은 fighting. 왕기모. 틀린 거 번호. 저 2번. 2번. 자, pile이란 단어의 뜻이 뭔지 일단 알아야 되는데, pile. 아, 네, 잘못 말했어요. 어? 2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그냥 3번, 오케이. 지금 똑같은 거 들었어. growing과 grown의 차이는 하고 있는 중인이란 말이고, 뭐가 끝났거나 되어진 이제. 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를 보면 number of란 말이죠. 네. number of. 우리가 이거 하고 더 number of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그랬어요. 네. A number of는 많은 이란 뜻과 바꿨습니다. A number of는 이 어가 들어갔다고 하나가 아니에요. 반면에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 뭐뭐의 숫자란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상 이게 안 들어갔다고 치고 A number of teens니까 많은 10대들은 그들의 블로그를 이용합니다. 그들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grow란 말은 자라나는 이제 그럼 grow는 자라난 수가 아니고 점점 자라나는 점점 커져가는 수에 이때는 man이란 말을 점점 더 많아져 가는이란 말을 씁니다. 진행의 뜻으로 우리가 문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알겠어요? 그래서 grown이 아니고 growing을 쓰는 겁니다. grown을 써버렸으면 더 이상 이 수가 더 많아지진 않아요. 끝난 거예요.
내용상에서는 우리가 더 많은 아이들이,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뭔가를 이용한다는 말로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grow은을 쓰진 않아요. 네. 자,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2번 갑니다. 2번에 1번은 reading, 2번은 used, 3번은 wondering, 4번은 surrounded. 와, 이거 다 맞다. 틀린 거 번호? 3번이요. 3번. 아, 제발 그러지 마! 아, 이 제일 몇 개 틀렸어? 이 제일 쉬웠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 4번? 3번, 4번. 자, 이래버리면 지금 틀리는 거는 일이 아니라니까.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잘 보세요. 응? 알았어요? 이거 맞네, 틀리네. 이거 보면 앞에 보면 다 나와. 자, when I was walking, 내가 뭐 할 때, 걷고 있었을 때, 나는, 자, 여기서 이 단어를 모르면 이 문제를 못 만들어요. came across가 come across 과거죠? 네. 아니에요. 어, come across는요, 다른 말로 run into랑 같은 뜻이야. 아, 우연히 마주하다. 자, 자,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come across란 말은 여기서는 뭐 가로질러 가다라는 말보다는 나는 우연히 한 마리의 개를 만났다는 뜻이 돼요. 어떤 개냐? 그 스스로 wonder라는 말은 이것도 아시죠? 이 wonder랑 이 wonder랑 달라요. 조금 더 달라요. 이거는요, 우리가 뜻이 두 가지. 첫 번째, 궁금해하다. 그 다음에 wonderboy, wonderboy 쓰는 것처럼 놀라움. 놀라움. Wonderboy, 아주 놀라운 소년이란 뜻이야. 원더우먼 그런 것처럼 힘이 세고 아주 놀라운 여자란 뜻이야. 그런데 이 A로 시작하는 wonder는요, 어슬렁거리다. 아, 그럼 나오네.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라는 말로 써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wondering이라고 우리가 쓰시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surround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확인해보세요. surround는요, 둘러싸다입니다. 뭐라고? 둘러싸다. 이 단어 자체가 동사로서, 타동사로서 무엇을? 둘러싸다입니다. 그러면 이 둘러싸는 게 지금 꾸며줄 게 바로 앞에 있는 하우스입니다. 집인데, 집이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죠. by a big garden. 큰 무엇 무엇에 의해 둘러싸여짐이 되겠죠. 네. 집이 둘러싸는, 집이 다른 곳에 둘러싸여 있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진행의 뜻을 쓸 수가 없고, surrounded가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쓰이는 거 지금 lived가 동사기 때문에, 동사를 쓸 수 없는 자리죠. 이게 지금 과거 분사는 우리가 뭐로 쓰인다, 영어에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10개든 20개든 쓸 수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집을 꾸며주는데 이 집이 큰 가든에 의하여 둘러싸여짐을 당한 집이라는 뜻을 쓰기 때문에 과거분사를 쓰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에 C번 가겠습니다. C번에. 야. 자, 1번 이게 고칠 필요 없죠? 네, 네, 맞아요. 2번은요? 스톨른. 와, 지렸다. 스톨른이 되겠죠. 3번은요? 고칠 거 없어요? 아니죠. 왜? 필로 바뀌어야죠, 필. 아, 필로 바꾸다 지웠는데. 4번은? 4 고치고 있어요. 프로즌, 프로즌. 그렇지. 프로즌은 있어요. 프로즌은 없어요. 프로즌은 있지만. 어? 나 틀렸다. 자, 틀린 거 번호. 3번이요. 3번, 4번. 자, 또 있나요? 또 있나? 자, 1번, 2번 같은 경우 보면은 Being a good flight attendant. 자, flight attendant가 승무원입니다. 비행기 승무원. 네. 근데 비행기 승무원, 이때 being은요. 승무원. 왜요? 승무원이 좋아요? 네? 승무원 왜? 자꾸 승무원. 응. 자, 이때 being은요. 원무시 되는 것이라는, 이때는 아닌지 뭡니까? 동명사로 썼습니다. 동명사. 좋은 승무원이 된다는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런 문법은, 동사에 S가 들어갔죠? 네. 그 말은 이거를 뭐 취급해? 단수. 단수 동사 취급해요. 그러면 뭐가 단수일 때? 주어가 단수일 때 동사를 단수로 쓰죠. 네. 이 문장의 주어는 뭘까? being. 그렇습니다. being입니다.
이 문장은 이 동명사가 이 문장의 주어는 어떤 하나의 행동이기 때문에 단수치고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자 좋은 승무원이 된다는 것은 뭐한다? 의미합니다. make란 단어가 여기서는 우리가 동사 뒤에 또 쓸 수 없으니까 ing 형태로 쓰였죠. 이때는 동명사예요 또.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make란 단어의 무슨 사역동사가 모양이 변한 거죠.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를? 너의 passenger라는 목적어가 자기들이 직접 느끼는 겁니까? 느낌을 당하는 겁니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능동의 뜻으로 씁니다. 그런데 그러면 to feel을 써야 되지 않나요? 안 되지? 또 feeling도 안 되지. 왜? 그렇지. 네. 앞에 있는 이 make가 사역동사니까 뒤에는 원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feel을 쓰는 거지. feeling 쓰면 틀립니다. feeling 쓰면 안 돼요. 네. felt는 무조건 안 될 거고 당연히. 자, 그거 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keep이란 단어는 keep 뒤에 목적어 뒤에 형용사를 씁니다. 자 그러면 영어에서 형용사 쓴다는 것은 앞에 있는 목적어를 뭐해?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야. 보충. 그래서 해석은 목적어가 어떤 상태로 유지하도록 유지시키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그것이 어떤 상태가 되도록 유지시키는 거냐?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터키. 그렇죠. 더 터키입니다. 터키는 뭡니까? 터키. 칠면도 칠면. 아 농담 농담. 더 터키인디야. 터키는 우리 그 칠면조 요리야. 그러니까 뭐해라. 터키 요리를 그 우리 칠면조를 live in the original packaging 원래 포장 속에 넣어놔라.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keep it 그것을 유지해라. 네. 어떠한 상태로 얼려진. freeze란 말은요 영어에서 freeze는 얼리다입니다. 네. 뭔가를 얼리다 이거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그 뭐야 터키가 얼려진 상태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 과거 분사인 PP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됩니까? 네. 좀 쉽진 않아요. 자, 다음. 이거는 이제, 이게 틀려도 뭐라 하지 않겠어요? 내가 같이 해드릴게요. 이건 왜냐면, 나의 아버지는 일단 문장에 주어져. 뭘까? My father. 그렇지. Father. Was. 자, 우리 snow라는 말은 뭐야? snow. 코를 골다. 스노우가 코를 골다야. 근데 동사가 코를 골다야? 코를 골다야? 아니요. 주무셨다가 동사야. 슬랩트. 응? 슬랩트. 슬랩트. 아버지는 주무셨다야. 그런데 뭐뭐 하고 있는 중이면서 주무신 거니까 이제는 뭐가 스노링이 되겠지. 아, 슬랩트 스노링이었었는데. 스노링. 진짜? 나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얘는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진행을 나타내고 있고 동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예, 형용사입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 쓴 형용사는 보다시피 뭘 앞에 있는 나의 아빠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충 설명하는 뭐야 보호가 됩니다. 보호. 아빠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이해됩니까? 자, 이거는 마치시 못하셔도 기본적인 내용 이해만 하세요. 그냥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문자 기본적인 작문은 다 할 줄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그는 he isn't the type of person.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 남기다. he left. 남겨준다는 건 지금 leave 아닌가요? 어? 자, 그런데 주어가 누굽니까? 아, 주격이야. 왜? 이게 선행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냐? 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명이 여러 명이야? A person은? 여러 명, 아니야. A person은? 한 명이니까 leaves가 됩니다. 뭘 남겨줘? 그의 일을, his work를. 이때 그의 일입니다. 어떠한 상태로 놔두는 겁니다. 상태로. 영어에서 동사 들어왔으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 상태를 나타내는 전부 형용사 씁니다.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unfinished라는 단어가 형용사 들어가려면 둘 중 하나지. ing냐 아니면 pp냐야.
finished. 그렇지. 뭐뭐 되어진 채로란 말은 진행 중이니까 완료된 상태니까. 완료된 상태지. 그래서 이때는 unfinished가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는요 took a picture,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사진? 한 마리의 멍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Picture of a monkey인데 이 멍키가 뭐하고 있는 중인 멍키입니까? 자전거 타고, 자전거를 타고 있죠. 그럼 자전거 타다라는 말을 그대로 동사할 수는 없죠. Riding. 그렇지. Riding a bicycle 쓰시면 됩니다. 3번은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4번은 나는 막 뭐 했어? 이거는 그냥 할게요. 이건 내가 할게. I have just had. 이건 그냥 내가 할게요. 이거는 my 스마트폰이죠. 그 다음에 repaired. 아깝네. 이거는 왜 그냥 해주냐면 영어식 표현을 여러분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우리나라 말고는 완전 달라요, 격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뭐 했을 때 설명을 들었으면 이해돼요. 나는 막 이 헤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봉사입니다. 원마더로 시키다지. 그런데 그 대상이 뭐냐면 티유는 나의 스마트폰은 사물이죠, 사물. 얘가 직접 뭐야 리페어를 할 수 있으면 리페어를 쓰는데 지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하여 누군가에 의하여 뭐가 돼? 수리 되어짐을 되어지도록 시켰다 했으니까 과거 분사가 들어간 겁니다. 알겠죠? 헤드 리페어 마이폰이었어. 자,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